칸트와 데카르트는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들로 있음과 존재에 대한 관점을 각각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칸트와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있음과 존재의 차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관점에서 있음과 존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있음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있음을 어떤 대상이 현실적으로 인식되거나 경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 있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책이나 의자와 같은 물리적인 사물들을 있음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칸트는 존재를 실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를 단순히 있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존재를 더 깊고 철학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는 존재를 어떤 대상이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존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는 현실적인 인식이나 경험을 넘어서 대상의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의 존재를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 도덕성, 자유의지 등과 같은 본질적인 특성들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존재는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있음과 존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있음과 존재를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는 있음을 모든 사물과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데카르트는 있음을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데카르트가 있음을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데카르트는 존재를 있음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존재를 실제하는 것들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이해합니다. 데카르트는 존재를 물리적인 형태나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대상의 본질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서 존재를 생각하는 능력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데카르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칸트와 데카르트는 있음과 존재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는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되는 대상들을 의미하는 반면 존재를 대상의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데카르트는 있음을 모든 사물과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존재를 대상의 본질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존재와 있음의 차이가 뭐야? 존재와 있음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존재는 어떤 대상이 실제하거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대상이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재는 대상이 공간과 시간의 뿌리를 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들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이 실체적으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있음은 어떤 대상이 특정한 위치에 있거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있음은 대상이 어떤 공간 또는 장소에 위치하거나 어떤 속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대상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방에 책이 있음은 책이 어떤 장소인 방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사람은 지금 일에 집중하고 있음은 그 사람이 현재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는 대상의 실체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반면에 있음은 대상의 위치, 상태, 속성 등을 나타냅니다. 존재는 대상이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강조하며 있음은 대상이 어떤 상태나 위치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존재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상의 본질적인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이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특성이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재는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 도덕성, 자유의지 등과 같은 본질적인 특성들과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존재는 대상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있음은 대상의 위치, 상태, 속성 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존재는 대상의 실체적인 존재를 강조하며 있음은 대상이 어떤 상태나 위치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존재는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의미를 포함하여 이해될 수 있습니다.